오케이, 이제 끝났어요. 이제 졸라시면 됩니다. 자, 다들 조용! 조용! 다들 잘 들어가셨고요. 다들 집에 어떻게 가는 줄 알죠? 아쉽고요. 뭔가 좀 아쉽잖아요. 저희가 이럴 줄 알고 특별한 앵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정말 평소에 부르지 않는, 그쵸, 정말 불러본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정말 일리네오가 오늘 6주년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정말 첫날부터 함께한 일리네오 팬만 알 수 있는 노래. 그렇죠. 근데 아까 네. 내가 물어봤는데 5명 있었어. 5명? 첫날 이런 사람이. 그렇죠. 실망. 네. 일단 편안하게 감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네. 저희가 두 가지 광고를 하고 부를게요. 아, 광고 시간? 네,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다음 달에, 네, 3월 달이죠? 캐나다. Yeah, that's right. 캐나다, thank you. 이거 캐나다. 캐나다 와요? 못 오면서 왜 말하는 거예요? 제가 그 다음 달에 두 개의 콘서트를 엽니다. 네, 좋죠? 그렇죠? 하나는 이제 도끼의 생일 콘서트. 마다 돌아오는 이렇게 생일 콘서트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빈지노의 단독 콘서트. 단독 콘서트. 근데 약간 더 특별한 단독 콘서트. 그렇죠. 어떻게 특별할까요? 이제 일단 저의 제 생일 마지막 단독 콘서트. 이번 제 생에서 그 첫 번째 챕터가 이제 끝나는데 그 마지막 공연을 네. 할 것 같습니다. 생일 마지막은 아니고요. 네. 그쵸. 네, 뭐, 단독이고. 네. 아무튼, 재즈팩트는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근데 이게 그 곡들은 몇 개가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뭐, 제가 군대 갈 때쯤 해서 아마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나도 가야 돼. 네, 우리 빈지노의 담배가 하나 날라. 오! 저 담배를 최근에 바꿨는데 이거 군대 잘 다녀오시죠. 네, 제가 최여가 잡실사. 그죠, 이제 잡실사로 오라고 하면 아 죄송합니다. 너가 선배님이시네. 아, 그렇군요. 그 이제 진호가 나이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안 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그죠?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진호의 이제 당분간의 이제 마지막 콘서트. 네. 마지막 콘서트 있을 예정입니다. 그럼 나름 그래도 역사적인 콘서트이지 않을까요? 이게 또 그런 콘서트니까. 아, 여러분들이 꼭 와주셔야 되고. 아, 예. 와서 꼭 울어주세요. 아니, 울지 말자. 아, 그래도 좀 섭섭하잖아. 그죠. 그런가? 네. 엄한 곡에서만 울지 마세요. 아쿠아맨 이런 거 하지 말고. 최대한 곡 싱크 맞춰서 울어주세요, 알았죠? 그쵸. 아무튼 네, 많이 도끼의 콘서트와 빈지노의 콘서트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이 6주년 콘서트도 저희 셋이서 하는 당분간의 마지막 콘서트입니다. 그쵸. 일단 저는 이 공연장 그렇죠. 마지막이요. 악수에서 돌릴 없는 거야. 너무 이렇게 상수처럼 보일까봐 저희가 공개를 안 했었는데 알고 보면 오늘이 셋이서 하는 거의 그렇죠. 공식적으로는 당분간의 마지막 콘서트. 그렇죠. 네. 그래도 광주와 부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.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 더 볼 수 있고 네, 진호 형 콘서트에서 또 한번 볼 수 있고 그렇죠. 내 콘서트쯤 약간 불안한데 약간 비틀비틀 하긴 한데 내가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갈게. 살아있게. 아, 근데 약간 불안하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저희 셋이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다음 주에 뭐 광주에 오시고 광주까지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네. 이게 한국 땅이 넓지 않잖아요. 그렇게 그렇죠. 아, 광주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. KTX 금방 타. KTX로 몇 시간 정도 돌아? 아, 두 시간? 두 시간? 두 시간 정도? 세 시간까지는 안 가죠? 우리를 위해서 두 시간도 못 써요?
아무튼 광주와 부산에서 저희가 또 하니까 다음 주, 다다음 주 놀러 오시고.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 초창기 때 불렀던 제재홍보 시절에 네, 노래를 제재홍보 불러보죠. 아, 도끼가 사진 올렸잖아요. 아, 제재홍보 저희가 그 2011년에 정장의 그 콘서트 포스터를 찍었었는데 그때 사진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. 그게 동대문에서 저희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. 그때 동대문에서 급하게 세트당 7만원으로 저희가 맞춰가지고 7만원 됐어요? 한 그 정도 형제 빡딱이라서 약간 11만원 아 네, 내가 특별히 반짝반짝 비싼 걸 좋아해요. 하여튼 그래가지고 취향이 좀 있어서 예 네, 저희가 그런 그 고단의 나날들을 네. 그때 약국이고 불렀던 그 노래를 예 네, 불러보죠 네. Illinois Let's go! Let's go.